사정이 넘은 시간 오싹한 기운이 감도는 어느 초등학교. 당직을 서고 있던 선생님 뒤로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 그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입 찢어진 귀신입니다. 라는 내용의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자두. 엄마는 자두에게 호들갑 그만 떨고 민지 전화나 받으라고 하는데 자두에게 저번에 빌려간 자연 공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민지. 하지만 자두는 깜빡하고 그 노트를 학교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민지는 월요일 시험 전까지 그 노트가 꼭 필요하다며 아직 시간이 많이 늦지 않았으니 노트를 가지러 학교에 가자고 합니다. 밤 9시, 결국 아이들은 만나서 학교로 향하는데요. 학교로 향하던 중 깨진 거울을 보고 불길함을 느끼는 자두. 아이들은 학교에 수위 아저씨가 계셔서 안전할 거라며 되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서워서 학교 가는 길에 만난 돌돌이를 데리고 가는데 불이 환하게 켜진 학교를 보고 다행이라고 하는 아이들. 민지는 학교 입구에서 수위 아저씨를 발견하곤 얼굴이 한층 밝아지는데 아이들이 불러보지만 못 들었는지 그냥 지나치는 수위 아저씨. 불도 켜져 있으니 아이들은 바로 교실로 가서 공책을 챙기는데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며 어둠 속에 갇힌 아이들. 놀란 돌돌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지는 분명히 문을 열어놨었다고 하는데 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 결국 셋이 힘을 합쳐 한 번에 열려고 시도하는데 그 순간 돌돌이 등 뒤로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고 미닫이 문이 뜯겨지며 아이들은 교실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허겁지겁 학교를 빠져나가던 중 돌돌이가 넘어지게 되고 걷지 못하는 돌돌이를 자두와 민지가 부축하려고 하는데 그때 옆 교실에서 뭔가 딱딱거리는 소리에 눈을 돌려보니 허공에서 놀아달라는 글씨를 쓰고 있는 분필. 눈앞에서 일어난 믿지 못할 광경에 아이들은 굳어버리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비상구 표지판을 따라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실내인데 출구의 문이 혼자 닫히고 아이들은 멘붕에 빠져서 기절하기 직전인데 위층에서 수위 아저씨의 재채기 소리가 들리고 소리를 따라서 2층으로 올라온 아이들. 하지만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리자 아이들은 패닉에 빠지는데 창문 너머로 서서히 보이는 귀신의 형체.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곤 기절해버립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뒤늦게 온 수위 아저씨는 창문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포스터를 보고 귀신으로 착각한 거였죠. 그 후 아저씨는 돌돌이의 다리도 치료해주고 학교 밖으로 안내하는데 자두는 아무래도 학교가 이상한 것 같다며 아저씨에게 조심하라고 하지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는 수위 아저씨. 아이들은 무사히 학교를 나와서 집으로 향합니다. 이틀 후 아침, 아이들은 토요일에 당직 서셨던 아저씨의 안부를 묻는데 무슨 소리냐며 이 학교의 수위는 자신뿐이라고 하는 아저씨. 그리고 토요일엔 당직 없이 학교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토요일에 봤던 아저씨는 귀신이었던 거죠.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칠판에 놀아달라고 쓴 것도 수위 아저씨의 모습을 한 귀신 짓이었던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